드디어 주급으로 강해진 휴지. 상현의 육다키와 규타로, 상현의 오교코, 상현의 사안텐고까지 물리치며 무한의 성에 도착하게 된다. 과연 휴지와 귀살대는 나머지 상현들을 넘어 무잔을 물리칠 수 있을까? 기다려라 무잔. 오늘이야말로 널 없애주마. 상현의 삼, 아카자 등장. 히메지마상 준비됐습니까? 제니츠 준비됐지? 그리고 나 휴지 랭코쿠 상의 의지를 이어받아 아카자의 목을 싹도 베어버린다. 자, 붙어봅시다! 오, 역시 우리 주들 잘 싸워주고 있네요. 싹. 야, 제니츠부터 먼저 노리는 거냐? 제니츠 근데 1대1로 상대하긴 좀 빡셀 텐데. 아카자 역시 상현의 3답게 주 3명으로 같이 잡고 총 4명에서 다 울치고 있는데 너무나 강력합니다. 일로와. 마지막이다 아카자. 화염의 호흡 제9형 연호. 랭거쿠상, 당신의 최후의 의지 제가 이어나갔습니다. 다음은 상현의 이 도우마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. 좋아, 드디어 상현의 이까지 왔구만. 도우마, 이 녀석은 또 얼마나 강력할까. 이번에는 코초우, 히메지마, 카나오, 이노스케 이 4명과 같이 도우마 한번 잡아볼겁니다. 상현의 이 도우마. 오케이, 이번엔 벌레 호흡 섞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카나오의 꽃의 호흡 제5형으로 시작하자. 꽃의 호흡 제5형. 와와와와와, 도우마는 이게 원거리 공격도 가능해? 오, 자, 바닥을 전부 다 얼리기 시작했어요. 온다. 도우마 is coming. 코초상 힘내요. 이거 쉽지 않다. 열일해지고 있기는 한데. 오케이, 히메지마 씨 계속 도와주고요. 격도 발현. 야, 역시 상현의 이 히메지마 씨가 합류했는데도 이거 싸움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나도 그럼 히메지마 씨의 무기로 같이 때립시다. 돌려 마구 돌려라. 결국 나 혼자 또 남은 건가. 잠깐 쉬고 있어요. 내가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. 와, 얼음 불상이 만들어져서 저 도마 저 위에 있는겨? 야, 저건 사기지. 자, 그러면 코초 씨 무빙으로 날아올라. 나비로 도망치기 핵가능. 날아올라. 오호, 도망칠 때는 벌레 호흡을 좀 사용하면 좋겠어요. 다시 한번 구형 이 랭고쿠 거의 다 잡았어. 마무리는 쪽배기. 나이스. 드디어 상현의 1 가히 최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코코시보와 맞짱 들어왔다. 과연 상현의 1은 얼마나 셀지. 난 준비됐어. 이번엔 소리의 호흡으로 간다. 화려하게 한번 가보자고. 코쿠시보 일로와. 화려하게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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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가와까지 합쳐서 합류해서 싸워주고 있는데. 와 역시 강력하다. 숨도 못 쉬는데요 이거. 자 드디어 맞짱 한번 제대로 떠보자. 화려하게 폭발 일으키면서 다른 주들이 또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이거 몇 대 몇이야. 그랜드도 안 밀리네 이 녀석. 혁도 발동. 와 기술이 너무 많아 보이질 않아. 가거리는 장사 없다. 어차피 그냥 패. 싹싹싹싹싹싹싹. 어어 근데 역시 코코시보 상현의 일 다운 건가?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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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오 아프지. 나도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프긴 해. 이것이 상현의 일. 라이거컨세 살려주세요. 변신했어. 와 각성한 상태 코코시포는 너무나 강력합니다. 한 번 더 준비하시고 쏘세요. 바위의 호흡 사명. 마구마구 돌리기. 찹찹찹찹찹찹. 나이스. 상현의 일까지 격파. 오오오오오오. 이건 뭐죠? 딱 봐도 겁나 세 보이는 무기야. 우와 한마디로 핵사기 기아사기 무기를 얻은 것 같아요. 무잔 다음은 너다. 드디어 이 지긋지긋했던 싸움들을 마침표를 지을 때입니다. 이에 맞서는 모든 주들이 모였어요. 모든 주들이 힘을 합쳐 무잔 박살내보자. 어리석은 애송이 놈들 들어와라. 아까 본 코코시보의 무기 이거 딱 봐도 겁나 세 보이거든. 큰거 간다. 일로 와요. 아
그렇지 그렇지 열받아. 어휴 무전 열받았다.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. 모든 주들이 힘을 합치려면은 여기서 싸워야 돼. 저가 이그로 혼자 싸우면 안 돼. 안 되겠다 나도 합류하자 그냥. 어 바로 해를 극복한 무전으로 변했어요. 와 이거 좀 빡센데. 찹찹찹찹찹찹찹찹. 안 되겠다 무전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기 반전 발현. 애석하구나 내 형제여. 바로 요리지의 해혹. 자 찹찹찹. 저기 주들 붙어. 우후 해혹 사명. 사명. 무전 아주 추한 모습으로 변했구나. 결국 이 싸움을 끝내도록 하지. 13호형은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해호흡을 반복하여 사용한다. 해호 제13명. 이로써 최종 보스 무장까지 결국 잡아내고 마크 기칼 세계에 평안을 찾아왔다고 한다. 끝.